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주인장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요즘 너무 더우시죠? 더 여름이니까 덥죠.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운 거고. 아,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 뭐 참을 수 있는 그런 날씨인 듯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와서 얼굴 뜯어놨던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은 이 소인재 금을 또 많이 뜯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뜯어놔야지 겨울에, 아니 겨울이 아니고 가을에 얼굴 수도 늘리면서 엄청나게 더 이거보다도 예쁘게 물들 거예요. 막 이게 소인재 금이기 때문에 금색빛이 막 화려하게 나겠죠? 이렇게 생긴 가감하게 뜯어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뜯은 데서 얼굴이 또 나오고,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고, 여기는 뜯어서 벌써 두개 됐는데, 이런 데는 조금 이따 건들려고요. 여기, 요런데, 정말 세밀하게 뜯어야 돼요. 너무 연약한 소인재 갖고 뜯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봄에 와가지고 햇볕에서 달궈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놔도, 짱짱한 거고,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앙 돼요. 그리고 오늘은 얘를, 또 뜯으려고 합니다. 요즘, 요런 거 뜯어가지고, 식구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처음에 데려올 때다 이렇게 약간, 짱짱한 걸 데려오기보다 하원에서 많이 그 커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예, 노지에서 키우면 이런 것들이 좀 달궈져요. 달궈지면서 작아지는데, 저는, 이한두달 정도 지나면, 노지에서 달궈진 애들 두달 정도만 지나면, 이거 뜯어내버려요, 입장도. 왜냐면, 거기서 올때 너무 크게 와가지고, 잎과 잎 사이가 이렇게 너무 넓은 게 저는 싫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뜯겠습니다. 보세요. 한몇 개를 뜯을 거냐 하면 이 정도, 요 정도 쳐냅니다. 뚝뚝뚝뚝, 요 정도까지 쳐내면, 이거 조금 남았죠? 이거를, 지금은,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입고지 하면 입고가 돼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 나는 너무 늘리는 게 싫어.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꼬투리, 여기 꼬투리를 이렇게 긁어갖고 여기를 생장점을 막 괴롭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얼굴이 몇개 나올지 확인, 제가 저기 뭐야, 지금 장담은 못하는데,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 경험상으로는 얼굴이 적어도 4개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또 폭풍성장을 하냐. 가족이 늘리면서 많이 커지겠죠? 오늘은 얘하고 또 다른 애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뭐냐면은, 여기 꼬집어 뜯어 놓은 데를 이렇게 병들지 않고 빨리 마르고 하기 위해서 소독 같은 역할을 해주고, 또 요런 거를 뿌려 놓으면 상처 부위가 빨리 이렇게 안 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가루로 된 이런 성분의 식물, 이걸 뭐라 해야 될까요? 약이라 해야 될까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될지 난감하네. 제가 요새 유튜브 때문에 속상한 거는 목도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리 영상을 제가 보는 건다 보는데, 손하고 목이 아프니까 일일이 그 댓글을 다루는 게
이 칼도 소독했습니다. 꼭 소독하고 쓰세요. 그래야 병균이 안 옮깁니다. 소독, 저기,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상은 봤지만 댓글 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손가락 아프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후벼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이 뜨면 보고 댓글은 안 달고 막 이제 이러면서 많이 이제 게을러진 거죠. 요거 끝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냥 뿌리 내리면 내리는 대로 쓸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할게 요거예요. 제가 겨울에 이걸 들이면서 그냥 제가 겨울에 좀 아팠잖아요. 아프면서 괜히 이걸 주문했다 하면서 빨리 식재는 해줘야 되는데 얼른 아무 데나 묻어놓자 이러면서 이름표는 나중에 글 쓰는 게 힘드니까 이름표는 나중에 하고 했는데 이름표 다 까먹었답니다. 그냥 토탈 애원이옴소. 저는 제일 먼저 큰 거에 공격을 합니다. 얼굴 큰 놈, 너 잡아야 되겠다, 오늘은. 이제 고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한 3개월이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콘텐츠 비용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넘게. 근데 제가 그거를 한 3개월이 그렇게 날아갔더라고요. 뭐 갑부도 아닌데 왜 진즉하기는 안 했는지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그걸 다 알아보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하는데 다 어지간한 거는 또 이제 어디에 멤버십 들어간 거 이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뭐 유튜브 콘텐츠 이용료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거는 구글이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이 알아보는 그 절차도 너무 다 깜깜하고 빨리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짜증이 나길래 최근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내가 모르는 돈이 새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싹 뺐어요. 일단 제가 멤버십 가입했던 그분들 것도 그냥 뺐어요. 일단 빼놓고 한두 달 지나보자. 두달 정도 지나면 먼저 닦을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될 거다 생각하고. 근데 지난달도 그랬는데 이번 달도 역시나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영상 노출을 딱 막, 일부러 막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딱그긴 영상에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다가 그냥 삭제한 것도 있었어요. 또 근데 또 삭제하면 또안 된대요.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치사하고 더럽네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좀 개운하게 컨디션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아직도 이렇게 편치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가 우리가 솔직히 이거를 뭐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튜브 내 식물 키우는 거 서로 자랑도 하고 보여도 주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좋다 그러면 저도 기분 좋고 그런 맛에 하는 건데 자꾸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유튜브? 뭐 프리미엄 이런 거는 쓰고 있고 이러는데도 자꾸 뭘 하라고 메일이 오고 뭘 하세요 막 이랬는데 그게 요즘 좀 짜증났어요. 씨,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할 정도로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또 그동안 제 영상 올라와 있던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포기도 안 되고. 안 그러면 그걸 싹 삭제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것도 엄청 까다로워져갖고. 잔소리도 많이 하던데요, 유튜브가.
전에는 그 재미로 했다면 요새는 이제 하나씩 그때는 막 사는 재미도 있었고 막 언박싱 하는 재미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있는 거잘 키우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주절주절 이제 남 탓하기, 유튜브 탓해보기 예 했고요. 이제부터 또 꽃밭에 꽃을 물을 또 흠뻑 주고 내려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다육이 한번 더 살펴보고 제가 있는 거 관리하기도 진짜 버겁네요. 요새는 옥상에 한 이틀에 한 번씩 물 주고 가는데 그저께 그렇게 화려하게 꽃 피었던 선인장이 오늘은 쭉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틀에 한 번씩 안 오면 선인장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얼굴 꼬집기랑 유튜브 흉보기 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날, 좋은 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